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투약한 뇌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약한 뇌문은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복용법 안내가 필요한 경우 투약한 뇌문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복약 지도가 가능한 기능인데요. 처방전 창 하단에 투약한 뇌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투약한 뇌문 창이 팝업됩니다. 위에 부분은 투약한 뇌문 상용구가 보여지는 영역으로 입력을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입력창에 선택한 항목이 표기됩니다. 입력 영역에 표기된 항목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 최대 500자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상용구로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상용구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세요. 입력 내용을 초기화하고 싶으시다면 새로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용구 삭제는 삭제할 항목을 한번 클릭하고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가 가능하고 순서 이동은 이동할 항목을 클릭하고 순서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출력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투약 안내문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투약 안내문에는 환자명, 나이, 성별, 처방일자, 복용 방법, 병원 정보가 기재되어 출력됩니다. 복용해야 하는 방법이 약마다 상이하거나 약의 복용 순서가 있는 경우 투약 안내문을 이용하여 안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